실질적인 경기는 아직도 여전히 바닥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살짝 염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봉마마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추워졌죠? 비 한번 오더니 엄청 추워졌어요. 몸도 마음도 약간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뭐 뉴스나 유튜브를 보시면서 지금 전 세계 경제 또 전쟁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계속 새롭게 뭔가 이제 비전을 또 제시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맞춰서 세계 경제 흐름이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동산하고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짝꿍 같은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대표님,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수출이랑 무역으로 의존도가 높죠. 네, 의존이 높은 나라잖아요. 예. 요즘에 수출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네. 혹시 경기 침체가 그러면은 풀리는 그런 신호인가요? 아, 그래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감소를 했어요. 수출이 계속 감소를 했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그때 재고가 많이 쌓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안 좋았었죠. 이제 그랬다가 이제 지난달부터 증가세로 이제 약간 전환이 됐어요. 무역 수치가 굉장히 이제 안 좋았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조금 반도체 쪽에서 조금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살짝 반등한 것이 불황형 흑자로 약간 전환이 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경기는 아직도 여전히 바닥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경기가 수요 변화가 이제 되게 불확실하거든요.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약화돼 있고 생산 투자나 이런 투입이 되는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미리 지금 김치국물을 마실 일이 절대 아닌 거죠. 지금 위에 통계치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수출 수입이 증감률이 마이너스, 무역 수지는 플러스를 낸 불황형 흑자는 이 199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다섯 차례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내외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이었고 그 악재가 풀리면서 이제 수출이 되살아나고 이런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하반기에 우리가 닥칠 불황형 흑자는 환율, 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악재가 심한 거죠. 지금은 억지로 내린 거거든요, 이게. 예,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억지로 내렸습니다. 예, 정유사들이 은행하고 똑같이 돈을 지금 작년에 좀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가격을 내린 부분이 보이죠. 이전과는 좀 양상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대안을 서둘러서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를 고정했는데 그래서 미국 주담대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신호 중에 하나인가요? 미국에서 이제 고공행진하던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에서 이제 0.25가 약간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약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지난해에 비유하자면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면서 7월 말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으로 이제 통계치는 지금 그래프 상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지금 2회 연속 이제 동결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국채 10년 만기 금리가 일주일 만에 지금 연 4.5%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가 늘었고 전주 대비 2.5% 이제 증가, 대출 수요가 늘면서 주택건설주도 이제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는 추세가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금리가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주택을 갈아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기대 불안이 교차하고 있는 주택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즘에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약간 유럽 쪽도 기준 금리를 막 동결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영국도 그렇다고 하는데 영국 상황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영국의 이제 중앙은행도 15년 만에 지금 최고 수준이었던 기준 금리를 지금 동결했다. 그래서 연 지금 5.25%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이제 약간 진정세를 보이고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하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각 나라마다 지금 저성장, 경기 침체, 계속 이제 GDP가 증가하던 것들이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이게 장기화로 갈 것을 유럽이나 지금 영국도 굉장히 신경 쓰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 전 세계가 지금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는 이제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금리가 크게 내려갈 수는 없다고 그쪽에서도 말을 하고 계시고 이처럼 이제 세계의 주요 국들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를 지금 조금씩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고금리 기조가 막 장기화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저축하고 가게나 기업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시장에서 구매력의 이제 수요가 줄게 되면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장에 이제 풀린 돈이 많으면 또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기도 하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금리가 높아진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5%,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계속 동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가 차이가 나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달러에 대한 투자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했던 것을 회수하고 미국에 투자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살짝 염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금리를 살짝 올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 염려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융시장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이 3고 현상이 나타나면서 연말도 지금 엄청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팔 전쟁, 우러 전쟁, 또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국제유가의 불안 등 이렇게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문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나라 PF라고 하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핵폭탄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레고랜드 사태 같은 그 부동산 PF의 불안이 다시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터질까봐 굉장히 위험 수준에 있다는 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하시던 어떤 걸 하실 때도 신중하게 선택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엔 새로운 걸 들고 왔는데요. 요즘에 신생아 특례대출이라고 맞아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랑 저희가 올해 했던 특례보금자리론 있잖아요. 네. 그거랑 해가지고 한번 비교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신생아 특례대출 얘기가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신생아 특례대출로 인한 이 대출이 풀리면서 내년에 집값이 또 상승하는 거 아닌가. 이거를 또 굉장히 많이들 눈여겨보시고 보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신생아 특례대출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대출에 비해서는 소득 제한이 크게 이제 완화가 되고 출산이 대출의 전제 조건인 정책 모기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렇게 보시면 약간씩 차이가 있으시죠? 예산을 또 보시면은 특례보금자리는 40조였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27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절반보다는 조금 높은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요. 좋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율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소득 수준이 8,500만 원 이하일 때는 1.6%에서 2.7%까지 그 다음에 8,500에서 1억 3천 미만일 경우에는 2.7에서 3.3%까지 지금의 6%, 7%대 이율보다는 반값도 안 되는 그런 금리가 적용이 돼서 훨씬 저렴하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5억까지 9억 이하의 물건을 주택을 하셨을 때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제시를 하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좀 하기 위해서 이것도 또 아이디어를 좀 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례 보금자리는 거의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봄에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게 되면 좀 아이를 낳으실 계획이 있거나 결혼을 하실 분들한테 이런 소식이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게 나온다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리가 원래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을 때 집값이 떨어지던 것들이 멈췄거든요. 그리고 살짝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어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지금 중단이 됐지만 내년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또 약간의 부동산의 흐름을 살짝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서 갑자기 뭐 아이를 안 낳을 사람이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지금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 거라서 출산율 상승이 목적인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 제한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저출산 현실을 고려하면은 지금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수요가 따라올지 공급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 여부가 일단은 좀 불투명하고요. 이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판단하다 보니까 부정수급의 우려도 살짝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을 대출을 많이 받아서라도 부동산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이에요. 지금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더 크게 지금 정부는 걱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집을 사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왜 이렇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어떤 제스처를 취하셔도 좋겠다. 그래서 봉마마와 함께 앞으로도 경제, 부동산의 흐름, 또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읽어가시면서 봉마마 공부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